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미스터 카타오카. 만약에 로얄에 안 준시 일본 방문할 때 본사 로비 앞에 똥을 쌀 수 있습니다. 루루아 릴리스 나 또 나온다. 로얄 나온다. 루루아 릴리스 대갈게. 로얄 나오면. 아, 제일 위험 마스터 듀얼. 이번에 또 신기 업데이트 했습니다. 데스피아 루루아 릴리스. 이게 마법사지? 비스테드 디스바테르. 얘가 교주용. 게이트 가디언. 아스트라우드가 뭐야? 칼라리움. 마나듬 또는 비서스 스타프로스트를 가져온다. 울레네 역시. 트리비카르마 뭔데 울레 함정이야? 자신필드 비서스 스타프로스트 한 장과 상대 효과 무효. 그리고 공뽕 묘지 제외 해보충. 얜 뭐야? 백금용 링고블룸? 2레벨 튜너. 필드의 효과 몬스터 이외에 토큰 같은 거 있으면 얘가 나온다. 자신이 싱크로 몬스터 싱크로 소환에 성공한 톤 메인페이지에 얘를 제외하고 튜너 토큰이 나온다. 마나둠 리우마트. 얘가 패했을 경우 자신 상대 메인 마나둠 몬스터 또는 비서스를 파괴하고 나온다. 리우마트 이외에 마나둠을 가져온다. 서치네. 마나둠 초동인가 봐. 초동. 쿠엠. 얘는 뭐지? 얘가 이제 낙인 지원이에요. 드래그마 데스피아 취급. 알버스 낙인 또는 덱 덤핑. 묘지 덤핑. 자신 상대 카드가 엑스트라 덱에서 벗어날 경우 쿠엠이 아닌 자신 묘지 알버스 낙윤 특수. 진염용 알비온. 알비온은 왜 이렇게 시리즈가 많아요. 알비온은 이 카드는 상대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대 턴에 자신 상대 묘지의 몬스터 합계 2장 서로 소환. 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할 경우 엑스트라 몬스터 존 서로 중앙 메인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4장 릴리스하고 링크 존 말하는 건가? 4장 릴리스 나온다. 이걸로도 기믹 발사예요? 미궁의 숨은 새도우 굴. 아니 뭐야, 레버린스 워를 가져온다고? 부대기잖아. 상대 몬스터와 전투를 시간 데미지 계십시. 자신 필드에 레버린스 워리 있을 경우 묘지의 얘를 제외하고 파괴한다. 아, 필마 가져오는 용도야? 그 구대기 그 노말 몬스터가 아니라 레버런스 월 새도우 필드 가져온다. 수비력 3점 바닐라 가져오는 건 줄. 그리고 얘가 히스이테이 에지르란. 히스이의 심장 상검이스이 요렇게 나와있네요. 재밌겠는걸? 이 6첨잼 안에 다 나왔으면 좋겠다. 골라서 뽑아야 하는게 부끄럽다고. 그러면 1장씩 아 로얄인 줄. 아니 클로드 서먼 이거 로얄인 줄. 아 이거 멋있는데? 이거 한 장 납배드지? 한두 장 범용이야? 와 제약 뭐야 4레벨 튀너? 별로 막 엄청 좋아보진 않네요. 어디있니 게이트 가디언. 나와 나와. 아 왜 니가 나와. 두 장 다 먹었네. 쿠엠 원래 그 카타코시는 유착관계라고요. 유착관계면은 이번 달 안에 킹 OR 테크지너스 스트럭스 나옵니다. 이거 나와줘야 돼. 좋아. 부대기 원래 안 나온 게 어디야. 마나둠은 좀 안 나왔으면. 마나둠 원래는 필요 없어. 아 뭐야 마나둠이잖아. 에이스에 라츠도 있는데 안 쓴대요. 나중에 쓰겠지? 다 못 보네. 어? 이건 신앙심 테스트죠. 흔히 있는 테스트다. 신앙심 테스트. 맞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미스터 카타오카. 이것 또한 시련이라는 걸. 아, 왜 얘만 나와? 이번 팩은 패스해도 나는 무난하거든? 굿. 하지만 로얄 하나만 뜬다는 그 느낌이. 맛이 없네. 알비온도 있고 교주용도 있는데 아 로얄로 주려고 이렇게 안 나오는 거구나. 아니 왜 잠깐만 이거 제접해야 돼. 이거 이상해. 이거 뭔가 에스테이블이야. 아니 왜 자꾸 너만 나와. 몇 장째야. 네 장째예요. 에? 아니, 똑같은 게 네 개만 나온다고. 선 넘는데. 자 다시 이제 카타과시한테 제사를 한번 올리고요. 역시 테이블 문제였어. 제접을 해줘야 돼. 오케이. 교주용 두 개? 아 알비온이었으면 졸업인데. 진염용은 없어도 되고 게이트 가디언만 하나만 나와줘. 로얄 주려고 그러나? 크악! 왜 또 누나야? 그만 나와. 와 두 장 왜 안 나오니?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미스터 카타오카. 만약에 로얄 안 줄시 일본 방문할 때 본사 로비 앞에 똥을 쌀 수 있습니다. 루루아 릴리스 나 또 나온다? 로얄 나온다. 루루아 릴리스 대갈게. 로얄 나오면. 한 번 더 찬스 있어. 라스트 찬스. 와! 와! 이게 왜 진짜 나와! 이게 왜 진짜 나오냐고! 이게 왜 진짜 나와! 그냥 한 소리에요, 미스터 카타!
싸울까? 한국어 못해요. 모니터링 하고 있었죠? 왜 진짜 로얄 주냐고? 왜 진짜죠? 루루 좋아요. 아니 좋아? 아 필드에 잘 나와? 얘 에이스로 오래 있죠? 오래 있으면 좋아. 미궁 형제. 자 이번에 사용할 때는 킹궁 같은 덱입니다. 상당히 강해요. 어? 박수 칠 게 아닌데. 셈만 하나라고? 레버스 월 세도. 셈만 엔드 무서운데요. 에? 하나 발라. 풍. 믿는다. 센스 만별. 네가 모두를 구해야 돼. 다음 턴에 합체 마신 강림 가능. 와우! 얘네 다 비행 야수지. 할만해. 만별 하나에 멈춰. 블랙패더 간만인데? 블랙패더 뭐야? 너도 혹시 망했니? 얘네 말리기가 어려운디? 드로우. 레베런스 월 셋어웨이 이펙트. 좋은데? 세 가지 마신이 모였을 때 빛을 발한다. 3단 합체. 합체 마신 게이트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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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공격! 3750 공격 맞아. 메인 2. 자 이거 라투디 필요합니다. 미스터 까따오까 잊지 마세요. 라투디 턴 엔도다. 자신 필드 카드 대상으로 효과 발동했을 때 그 효과를 무효라고 파괴한다. 대상 대상 3번 호영 어림없지. 안돼. 그 함정을 무효라고 파괴하지. 클로즈드라 무효다. 두 번째 포용. 하지만 어림없지. 그 함정을 무효라고 파괴한다. 게이트 가디언 클로즈 트랩. 세 번 무효 가능하지. 어림없어. 비스트 헤드 뿌름. 어림없지. 리버스 매직 오픈. 무덤의 지명자 제외다. 말살. 말살 말살이 안되네. 제한이라 그립습니다. 말살의 지명자 무제한 턴 해라. 킹. 이거 나와서 어쩔거야. 얘가 상대에 의해 묘지로 가면 강한 놈이 나와. 쌤 막히면 나도 좀 그럴 것 같아서. 대기 지금이니 리버스 트랩 오픈. 센서 만별. 자 가 가거라. 치눅. 뭐야 이거 왜 버리는 거지? 공격력을 내리고 효과는 무효화된다. 아 효과 무효. 하지만 그걸 무효화하겠다. 게이트 가디언의 세 번 무효화. 강한데 크로스 이펙트. 이게 합체 마신 게이트 가디언이다. 왜 그러지? 휘청거리고 있는 것 같군. 바로네스 앙엘. 앙엘이잖아. 게이트 가디언은 사라진다. 필드에서 벗어나면 나와. 어쨌든 센서 컷? 노 브레이브룸. 블랙패더 소환. 자 전투로 안 죽죠 이거. 어떡하냐? 이 순간 필드에서 벗어난 합체 마신 게이트 가디언의 효과를 위해 번개풍 마신 게이트 가디언. 벗어나면은 또 쫄 나오네. 은근 좋은데? 내 턴 카드 선택. 셰도우 꿀. 자 레버런스 월 셰도우의 효과로 마음전에 한 장 두겠다. 게이트 가디언 생각을 하자. 자신 몬스터는 전투로 안 죽어. 저게 문제인데. 파괴 마법이 있었지. 뭐야 치눅? 이걸 무효해? 필드에서도 되네? 사기잖아. 무효. 고레아스 덤핑. 구울 보내서 구울 효과로 부수자. 그렇네. 꿀! 필드를 가져오고 다시 한번 필드를 발동한다. 그리고 필드의 효과로 제외되어 있는 마신 하나를 마음둔에 붙이지. 풍! 그리고 나와라. 두 개의 마신을 융합! 풍수 마신 게이트 가디언! 배틀!
공격이든. 이 순간 미궁에 숨은 새도우 꿀! 이 카드를 제어하고 방해를 격파. 공격 게이트 가디언! 이게 게이트 가디언의 위력이지. 자 와라, 날 쓰러뜨려봐라. 마함 두 번 무효 클로즈 매직이다. 블랙 페서 격파. 강한데요. 마디또요 게이트 가디언.